되게 인상적으로 본 게 마지막 부분에 네. 사람 목소리인데 저는 대금 소리처럼 피리 소리가 그거 들리는 거. 마지막에 그냥 기악곡 같았어요. 이게 사람 목소리인가 악기인가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. 눈 감고 들으면 목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고요. 노래도 너무 좋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시면서 하시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내가 내 스스로한테 빠져들었다라는 말하면서 부끄러워해요. 나 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제압당하는 표정을 받고 그게 정말 아름다워. 되게 멋있었어요. 네. 그럼 이분은 소란의 고영배 씨가 이제 예측왕이에요. 예, 어떻습니까? 네. 송도 씨는 진짜 셌거든요. 네. 만약에 만약에 박영규 씨 무대에 엄마 사랑의 나레이션 없었으면 졌을지도 몰라. 아~ 근소한 차이. 엄마 사랑에서 근소한 차이 났어. 예. 아니 뭐 반대. 어, 나는 송도 씨가 될 것 같아. 어, 우리 하늘 씨. 송도 씨도 거의 뭐 그 숲의 엄마였거든요. 무슨 거예요? 야, 엄마. 산짐승들 다 조심해서.